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환율 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처럼 패닉 상태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중 1900선이 붕괴됐는데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여 만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39% 떨어진 1900.36의 장을 시작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현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아시아 증시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3%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며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58% 떨어진 555.07의 장을 시작해 장중 54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도 알아보죠. 환율은 하락 전환했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3년 5개월 만에 장중 1,220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로 장을 열었지만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 영향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오른 1,220원에 출발해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책 당국도 구두 대입에 나섰는데요. 원화가 지나치게 위안화에 동조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선제 개입하겠다고 구두 개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한 비상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전문가 등을 소집해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방안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